이렇게 해줄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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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다 이제 진짜 간다 진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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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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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라 대만 우리가 간다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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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쯤에서 BGM 깔아줘야 된다고 백업 이러한 건 오직 하나 나 wake up 어쩜 진정하지 않아 느낌대로 I wanna take you anywhere I gotta tell you 이게 어디든지 닿을 테니까 정확히 있으면 what is burning me 어찌하는 이유 없나 이리 가자 오 우리가 간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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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家好，我们是Uzi。 비행기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네. 대만에 간 기분이 어떠신가? 로맨스 루시. 네. 대만에 가는 기분은 루시입니다. 저는 공연할 생각에 너무 기분 좋고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많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욕심은 없는데 애들 따라다니면서 먹어보려고요. 영상이네. 저도 도전은 해볼 텐데 치즈부 한번 먹어보게. 치즈부를? 가능하다면 한 번도 살면서 맛해본 적 없어서 그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먹는 거죠. 저는 가서 뭐 맛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저희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의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가서 또 재밌는 무대 만들고 오겠습니다. 계속 초점이 안 맞는데 이게 사람으로 인식을 못하는 건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노래 들으려고 이제 했어요. 노래만 들어도 안 심심하실 것 같아요? 자요. 아 주무시려고? 네. 노래 들으면서. 근데 유튜브 볼만한 거 여러 개 다운받아줬어요. 저는 그 미국 갔을 때 그 생각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50편을 다운문을 받아놨어요. 다 못 보겠네요? 50편은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하여간에 We'll be departing shortly. Please make sure carry-on items are stowed i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Under the seat. 이쁜 팔자주름이 생겼어. Under the seat. 许可的电子设备. 感谢您的合作. 출발할 때 이렇게 할게. 저희 어디서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따이떼. 예. 저희는 대만으로 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근데 렌즈가 왜 이렇게 더럽냐? 오먼짜이 루시 뭐였더라? 까먹었다. 안녕하세요. 오먼스 루시 말고. 안녕하세요. 오먼스 짜이 날 짜이 루시 주창도 상영. 네,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먼스 루시 乐团乐团我是在我是乐团大家好大家好我是乐器乐团我是在乐器大家好不走正常的大家好我是三幺 삼양 라면 맛있어? 남성탕면 아니었고 아 맞다 내가 헷갈렸네 그걸 저는 말이죠 기내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세요
게트만.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루시입니다. 기내식은 언제나 굉장히 맛있습니다. 해산물 요리라서 찬양은 건강해. 어떻게 곱지게 드시고 계신가요? 빵에 버터를 발라서. 모르겠어요. 그냥 먹으려고요. 저녁 드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우리도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곧 이륙을 할 텐데. 예. 대만 가는 소감. 소감. 가우치 맛있다. 아닌가? 반가우싱 기쁘다. 니시 피아오량 너 예쁘다. 워 아이니 워시만니 워시만니 너를 좋아해. 우샨 거의 넣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타이완 기다려라. 루시가 간다. 워프는 쉬워. 자, 오빠는 이와이더가. 아, 너무 어렵네요.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그 CTS 인터뷰도 있고, 준비할 게 많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이게 또, 영어는 차라리 제가 그래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어는 너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뜻밖의 윙크 요정. 도착을 했습니다. 따게호 따게호 미야오마 미야. 짐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찍는 이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방 소개. 왕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에 웰컴 푸드가 있죠. 냉장고도 있고 이쪽으로 하나. 오 이렇게 뭐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침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또 웰컴 푸드죠. 이게 진정한 웰컴 푸드죠. 웰컴 투 타이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모과 같은 거에는 심지어 저희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완전 감동 그 자체입니다. 라면도 있고 이렇게 침실과 저는 옷가지들을 정리를 미리 해놨는데 뭐 4박 5일이라서 옷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단촐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있고 가방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넓죠? 짜란. 넓은데 저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저의 어떤 세면도구들과 로션들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굉장히 좁은 방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짐 정리 조금 하고 좀 쉬다가 이제 야시장 가볼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텔에 헬스장 있다 그래가지고 헬스 스트랩이 생겼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옆이라고 적혀있죠. 운동해서 헬스 스트랩 챙겨왔습니다. 헬스장 가봐야지 또. 그러니까 보자. 가자. 오케이. 광일이랑 오자마자 숙소 헬스장. 그죠. 가야죠. 가야 돼요. 헬스장이 중요해요. 지금 저희 여기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렇지.
짐. 야, 짐살라빔, 짐짐살라빔. 9시까지 하네 수영장. 완전 수영장이네 그냥. 아, 냄새가 완전. 여기가 바로 헬스장입니다. 왕. 오. 어, yes man. 어, 랩풀다운 해야지. 예, 저희 등 근육을 위한. We have to use the gym. We have the sports shoes. Ah, really? Yes. Ah, yes. I'm sorry. 헬스장은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슬리퍼하고 샌들 신고 가지고. 그러니까 수영장 구경해 볼까? 오, 수영장은 이렇게. 오, 좋다 수영장. 오, 이렇게 생겼어요. 확실히 좋다. 수영모는 쓸 필요 없대요. 수영모는 쓸 필요 없고 아까 그 사우나가 있다고. 맞아, 적어놓으면 사용할 수 있다.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되면 근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저희 이제 지금 야시장을 가려고. 그렇죠. 택시를 탔습니다. 오자마자 처음 하는 일, 야시장 가기. 밥을 먹어야죠. 밥 먹어야지.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뭐 일단 보이는 거는 일단 먹어보는 거. 치두부, 튀긴 치두부가 맛있대요. 오. 그래서 그거는 좀 난이도가 낮다 해서. 응. 제가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육면이 좀 땡길 것 같은데. 어허. 그것보다 뭐 샤오롱바오 뭐 그런 것도 샤오롱바오. 예, 유명하다 그래서 먹어볼 수 있으면 먹어보겠습니다. 어허. 좀 이따 그러면 또 내려서 볼까요? 삿대질. 채널 돌릴 거야? 다른 데 갈 거야? 구독 안 할 거야?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할 거야? 굿샷. 야시장입니다. 저희 야시장을 왔는데요. 우선은 엄청 습하고 후덥지근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요. 오늘 지나가다가 만약에 대만 팬을 만났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쉐쉐. 2, 2, 3, 4. 자, 우선은 중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요. 저는 대충 알아요. 네, 해보세요. 아, 뭐냐면 저거. 저거. 저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요. 그럼 이거는 저거예요? 저거는 이거죠. 이거는 저거고 저건 이거고. 아, 좋네요. 저거 이거 저거.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어떻게 해요? 저거 13. 아니. 빈첸 아니. 뭐라고 할까? 이거 얼마예요가 뭐였지? 얼마예요가 뭐였지? 아, 프라시였지. 프라시였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면은 꼭 들르는 관광 명소인가 봐요. 되게 우리 말고도 해외에 다른 나라 분들이 되게 많네요. 일본인 분들이나 이제 미국인 분들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게 제일 핫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부스터. 부스터. 구스범스, 구스범스. 치즈볶음 냄새 빨리 맡아보고 싶어. 궁금해. 약간 나는 것 같아. 뭐야, 강아지 왜 이렇게 커? 강아지가 아닌가? 돼지야. 돼지야. 저 앞에 지금 돼지가 있어요. 완전 돼지인가? 뭐야, 파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 동물은 돼지란 걸 알고 계신가요? 어, 그래? 아기 돼지가 진짜 귀여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거 뭐야? 수박 주스. 수박 주스. 오. 수박 주스 하나 먹을까? 가보자, 가보자. 망고 스무디 있대, 망고 스무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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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아, 튜브 스테이크 있다. 나는 제대로 밥을 먹겠다. 아. 군것질하면은 맛있게 못 먹어. 망고 스무디 싼 거. 싼 걸로 주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망고 스무디 싼 거. 아, 제가 저거 먹을게. 요구르트 넣으시네. 요구르트 스무디가 있어. 요구르트 스무디 넣어서 건? 떡볶이 넣겠다. 뭔가 있으마. 아, 아니, 야, 와. 그, 나관사가. 아니가 뭐지? 너를 뭐라 하지? 국 봤는데. 이제, 봐봐. 나게 해주셨네. 시시. 시시. 제가 아는 그 망고 스무디 맛이에요. 근데 여기서 직접 갈아줘서 먹으니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현지에 나와 있는 망고 스무디입니다.
네, 망고 스무디를 방금 구입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맛이랑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죠? 아, 근데 좀 다른 게 끝맛이 살짝 그 과일에 살짝 씁쓸한 끝맛이 좀 남아있어요. 리얼 과일로 만들었던 뜻이죠? 맛있습니다. 아보카도 주스인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이렇게 안 달고 담백한 맛을 좋아해서. 면인데 쌀면인데 이렇게 엄청 맛있어. 너네요, 나도 내요, 짜고 짜라. 또가 있어요. 나요, 저기요. 감사, 감사. 치즈랑 양수, 수고 하시는 것 같아요. 튀김이 또 어디 있어? 자, 그래마. 그치. 치두부 튀김과 그 이제 국수래요. 국수. 어, 뜨거워 이거. 근데 이게 치두부 튀김. 아 뜨거. 오 좋습니다. 치두부 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향은 전혀 치두부 튀김. 이 소스하고 같이 먹는 거 아닌가? 안 세다고 해야 된다. 너무 맛있는데? 치두부 드시고 계신 거예요? 어. 그게 치두부야? 근데 치두부는 되게 회색이잖아. 치두부 튀긴 거. 그지? 조금만 먹어봐. 달다 달다 치두부를 다 먹어봐. 하면서 이거 먹어보는 거야. 숨을 들이칠 때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면은 약간 느껴지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맛있어요. 내가 진짜 조금만 먹었는데도 좀 세긴 세다. 근데 맛있어. 튀김 맛이. 이거는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네. 아 이거랑 같이 먹는구나. 두부 김치. 아니 이걸 굳이 들고 먹을 수가 없다. 뜨거. 넣어버려 그냥. 에이 하우치 하우치. 맛있네. 뭐야 저거는? 이번에 국수. 응? 국수 안 맵나? 아니요 전혀 아프다. 또 매운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 맛있다. 이것도 안 먹었네. 짠. 어? 맛있지?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먹어봐. 국수? 나 근데 우육면 계속 먹고 싶어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무슨 맛이야? 맛만 봐봐. 무슨 맛인지 표현해. 이게 근데 이건 표현이 안 돼요. 표현 안 되는데 맛있어. 맛있어. 어. 그지? 맛있지? 어 이게 뭐냐면 완성이가 맛있다 한번 먹어보자. 약간 전골 느낌인데 맛있지? 그치? 약간 된장 베이스의 간은, 약간 그런 느낌. 전골 아니야? 흑장 전골이야. 아 전이 맛있더라. 맛있네. 근데 우리 테이블 여기로 잡은 거야? 아 있다? 알잖아. 아니 너무 많다 근데 이거. 네. 축구. 아이차. 눈겨봐. 와 구름 진짜 낮게 날아. 와. 그냥 게임 같이 난다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이 바로 위에 있어. 바닥 구름이라. 치두부 튀김 먹고. 네 치두부 튀김 먹고. 그리고 곱창 전골 같은 거 먹고. 그치, 국수 먹고. 네. 그리고 그 고구마랑 감자 튀김 같은 거. 네, 동그란 거. 그리고 뭐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지파이 먹는데 지파이. 지파이? 치킨 파이. 네 지금은 이제 야시장에서 나와서 치킨 파이를 판다는 데로 가고 있는데 좀 유명하대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지스의 하이퍼요. 아아 캐니까 하이퍼. 아 어이스티. What are you doing for a living? What? 이따가 우육면 먹고 천천히 편의점 가도. 아 네. 여기도 편의점 28시죠? 네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찍지 않겠어.
현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谢谢. 我们是 Lucy. 好. 와우. 진짜 스페인어 훨씬 다르다. 죽었다니. 오! 맛있지? 카레 맛 나네? 정말 매워? 아 매워. 너무 매워. 자, 이거 먹어. 몰라. 다우치. 맛있어? 뭐 한 입도 안 먹었네 이건? 진짜 김 맛이 나네. 저희는 이제 진짜 저녁을 먹으러 왔죠. 저녁을 먹으러 이제 우육면 제가 계속 말하던 그걸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두 분 에피타이저는 즐거우셨어요? 아 이제 좀 풀렸어요. 웜업했어요. 아 웜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뭐 워업했고 지파이로 살짝 이제 그 스트렝스 좀 땡겼고 이제 메인 이제 중량 아까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아 저는 그 곱창 곱창국수 곱창국수 아 근데 진짜 곱창국수야 그게? 이름이 곱창국수는 아닌데 들어있는 게 곱창이랑 국수였어요. 곱창국수 맛있었고 이게 한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맛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이야. 너무 재밌어요. 네네.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이게요 대만식 짜장면이라는데요. 대만 짜장면이에요. 생각했던 느낌이 좀 아닌데. 아니 완전 맞아요. 아 그래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원래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봤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 근데 냄새는 딱 깔끔한데? 그지? 네.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육면에다가 넣어서 먹는. 근데 면발은 엄청 탱글탱글합니다. 자, 우동 같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갑니다. 내가 먼저 먹어. 아직 먼저. 냄새는 맛있어. 볶음면 같은 것 같은데? 맛있나 본데. 맛있어요. 엄청 기름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막 간이 세지 않고 기름 볶음면 같아. 기름 볶음면? 상해병이 맛이 없다고 할 리가 없고. 그러게 드디어 드시네요.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시다니. 어떻습니까? 어? 그 갈비찜인데 국물이 굉장히 많이 가득해. 국물 먹어봐. 또 한국 우육면이 다른가 보네. 한국 우육면은 거의 살짝 신라면 느낌인데. 맛이 근데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예찬이 형 마음에 드나봐. 맛있죠? 예찬이 형이 의외로 애기인 것이라. 자, 이것은 우육면입니다. 저는 모듬으로 시켜서 다 들어있어요, 부위가. 먹거리 엑스파일 뷰. 아 이거 새워지지? 이거 참 맞네. 이거 새워지는구나. 맞다.
와,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음식 양이 많냐? 왜 방울이 건 양이 안 많아 보이냐? 고기 안 먹어야 돼. 어? 넣어서 먹어야 돼. 배 맛은 안 나. 야, 방이 아껴 먹고 있대 지금. 마인드가 달라. 무슨 거냐? 힘줄 아닌 것 같은데? 발 같은 거냐, 발? 돼지 껍데기 같은, 그지, 그지? 족발. 완전 콜라겐. 이 양이 너무 많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씨씨. 진짜 잘 먹는다, 강이라. 아, 이제 저희 네, 이제. 야시장 구경 다 하고. 네, 너무 즐거웠어요. 아, 예찬이 형이 사실 이 정도 한 거는 진짜 엄청나게 즐거웠다 뜻입니다. 진짜 즐거웠습니다. 네, 원래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아까 치킨도 많이 먹고. 네, 치파이 한 입씩 다 먹어보고. 원래 한 15분 걸어다니면 예찬이 형 퍼져가지고 집 가자 그러는데 그래도 거의 1시간 반 넘게 걸어다녔으니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그 짜장면 맛있었어요. 아, 대만식 네, 짜장면. 약간 그 고소하고 좀 감질맛 나는 맛? 좋습니다. 우육면이랑 좀 베이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고 면발이 좀 탱글탱글해서 저는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곱창 전골 라면 국수 그것도 맛있었고 또 소세지도 약간 향이 있는데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어허. 그럼 이제 숙소 가서 쉬고 자야죠. 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고 저희 또 이제 인터뷰할 거 연습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숙소로 네. 복귀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는 게 아니죠. 연락을 드려야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드릴 거잖아요. 어디에? 어디다요? 저희 통신망에다가 맞아, 연락드려야죠. 네, 연락드려야죠. 그러면 숙소에서 뵙겠습니다. 짜이첸. 짜이첸.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맛집 투어를 마치고 이제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굉장한 네, 투어였는데 아주 배가 부르고 좀 영양가 있는 그런 그거였습니다. 대만에서 도착해서 1일차 밤이 네, 끝났고요. 아,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대만 재밌네요. 생각보다 더운데 음식이 일단 맛있어서 저는 일단 외국 음식 안 가리거든요. 제가 외국에 살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호텔도 이렇게 좋은 곳에 잡아주셔서 아주 잘 쉴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첫날이죠? 너무 근데 그런가? 못하겠지 뭐. 어쨌든 대만에서의 첫날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했고 오늘 이제 도착해서 잘 놀았으니까 잘 자고 내일도 있을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